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허위 조작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할지, 이렇게 되면 언론인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저지에 나섰고요. 또 7개 언론단체는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폭주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입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질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정 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론 증을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원래는 3배 정도의 손배소가 있었는데 5배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참 조악하다. 급조되고 있다. 탈법적으로 안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의 기간을 두고 숙려하도록 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한 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